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틱을 용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틱으로 파이프를 빠르게 용접할 수 있을까요? 이건 100A 스케줄 40 카본 스틸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두께는 6.02mm입니다. 이건 1.6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1.5에서 2mm 정도 됩니다. 파이프를 빠르게 용접하기 위해서는 우선 턴테이블이나 로테이터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접 테크닉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이프 사이에 갭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파진 홈의 크기가 좁아집니다. 채워야 되는 공간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의미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용접 공정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접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킹 더 컵 테크닉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스트레이트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좌우로 위빙하는 방법도 있고요. 노즐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흔들면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런 테크닉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좁은 갭을 용접하는 테크닉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2G 포지션 또는 5G 포지션에서 좁은 갭을 용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도 있고요.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G 포지션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1G 포지션에서는 적절한 전류와 그에 따른 용접 속도를 유지하신다면 용접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3.2mm 용접봉을 사용했습니다. 2.4mm 용접봉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2mm 용접봉을 충분히 침투시킬 수 있는 전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접기는 300A 용량의 용접기이기 때문에 290A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500A 또는 600A 이상의 대용량 용접기를 사용하신다면 더 높은 전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용접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낮은 전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0A 이상이면 3.2mm 용접봉을 충분히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이 된다면 점점 높은 전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용접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지겠죠. 노즐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용접봉은 3.2mm 용접봉을 사용했습니다. 용접봉의 공급량은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즐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용융풀을 파진 홈의 양쪽 모서리에 침투시키면 됩니다. 이때 높은 전류를 사용하면 침투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채우기 용접을 할 때에도 다양한 토치 각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치의 각도에 따른 용융풀의 컨트롤도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 각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용접입니다. 두 번째 용접을 하패스라고도 부릅니다. 하패스를 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백비드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용접은 좁은 갭에 3.2mm 용접봉으로 용접을 했기 때문에 용접이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또는 2.4mm 용접봉으로 루트 패스를 했을 때에 비해서 열에 더 잘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전류로 용접을 하더라도 백비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차 용접의 표면이 산화되었거나 이별량이 너무 높을 때에는 백비드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용접 방법의 장점은 높은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침투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용접봉을 쉽게 녹일 수 있기 때문에 파진 홈을 많이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높은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백비드가 무너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접된 표면이 산화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만 주의하신다면 파진 홈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용접 테크닉입니다.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토치를 앞뒤로 흔들면서 용접하시면 됩니다. 토치가 앞으로 갈 때 용접봉을 녹이고 토치가 뒤로 가면서 용접봉을 침투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용접봉이 용융풀에서 분리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침투는 잘 됩니다. 이때 토치의 각도를 낮춰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치 각도를 높여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치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용융풀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용접하는 방법들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내부의 백비드가 무너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용접된 표면이 산화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진 홈을 많이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채워야 될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때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파이널 용접을 하기에는 남아있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더 많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테크닉을 응용하신다면 지금 파이널 용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치의 움직임은 이전과 비슷합니다. 이때 토치를 양옆으로 조금 더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파진 홈의 양옆을 채우면서 용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진 홈의 각도가 이전보다 더 완만해졌기 때문에 침투 또한 이전보다 더 잘 됩니다. 만약 지금보다 파이프가 더 두껍다든지 또는 채워야 되는 공간이 더 많이 남아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4mm 용접봉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3.2mm 용접봉을 두 개를 같이 잡고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넓은 공간을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토치를 흔들 때 텅스텐이 용융풀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면 용접 부위 양옆으로 언더컷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텅스텐을 양옆으로 흔드는 느낌보다는 용융풀을 양옆으로 채우는 느낌으로 용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께가 6mm 정도인 파이프는 보통 5에서 6회 용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방법으로 용접을 하면 3회 용접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용접 공정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속도도 빠릅니다. 로테이터에서 카본 스틸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는 TIG 용접보다는 CO2 용접이나 MIG 용접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WPS나 고객의 요청 또는 회사에서 TIG 용접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용접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널 용접 또한 다양한 토치 각도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토치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용융풀의 컨트롤과 용접 비드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페인트 검사를 할 때 결함이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용접 방법은 두꺼운 철판을 용접할 때와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용접할 때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응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분들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